이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? 첫 번째 시간은 예예예요. 왜? 이게 뭔데? 예예요. 어? 그냥 이게 뭐에 쓰는 거지? 얘가 참 아주 신기한 물건이에요. 신기한 게 뭐냐면 얘 용도는 원래 이런 용도예요. 수건거리. 목욕탕에다 수건을 거는 용도로 써요. 근데 왜 갖고 와서 옷 만들기에? 와, 근데 얘 새로운 그게 있어요. 자, 보통 지퍼가 이렇게 옷을 만들다 보면 쑥 하고 빠질 때가 있어요. 지퍼가 빠지면 다시 꼽으려고 그러면은 겁나 안 꼽아. 승질나. 막 미치겠어. 막 이럴 때 얘만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. 지퍼 머리의 사이즈가 상관없어요. 3온스, 5온스, 뭐 8온스 상관없어요. 여기다가 딱 꽂고 양쪽에 딱 넣고 쭉, 와우, 너무 편하게끔 지퍼 빠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예요. 와, 이거 무조건, 이거는 하나씩 무조건 있어야 된다. 잠바라든지 지퍼를 달아본 사람들은 알아.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도 모르게 쭉 달다. 오빠,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안 되잖아. 뭐 이거 한 번쯤 옷 만들기 해보신 분들은 경험 있을 거예요. 진짜 어떻게 보면은.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. 그런데 있잖아요. 마음 편해요. 마음 편하다는 게 뭐냐면 지퍼 빠져도 돼요. 이제 지퍼 빠져도 쓱 너무 편해. 일부러 빼고 꾹 꼽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끔 지퍼 발판 가이드라고 해서 지퍼를 빠졌을 때 편하게끔 쓸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써보니까 몇 번 안 써요. 그런데 제 성격 나빠지는 것에 비해서 꼭 갖고 있는 게 좋아요. 여러분들도 꼭 요거 지퍼 발판 이 가이드 요거 꼭 하나 정도 갈아놓고 평상시 때 그냥 수건 거리를 쓰세요. 뒤에 양면 테이프 붙여 있으니까 쑥 붙여가지고 수건 뜨 걸어놓고 쓰세요. 굉장히 편하게 쓰다가 지퍼 빠졌다 그럼 가지고 와서 쭉 꼽으시면 돼요. 자,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는 뭐냐면 얘예요. 여러분들도 많이는 못 보셨을 텐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싱을 할 때 되면은 옆에 그 노르발을 들기 위해서 공업용은 무릎으로 이렇게 치는 부분이 있어요. 무릎을 치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딱딱해가지고 칠 때 되면 너무 아파. 옷을 조금만 많이 만들다 보면 아파요. 그래서 쓰는 방법이 지금처럼 천을 둘둘 말아가지고 써요. 너무 미관상 안 예뻐요. 안 예뻐도 어떻게 편해야 되잖아. 자, 그래서 썼는데 얘가 나타난 거예요. 와, 얘가 나타났는데 얘는 말랑말랑해요. 안에 솜이 들어가 있고 겉에는 약간 실리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. 실리콘처럼 돼 있으면서 안에 스펀지를 딱 넣어서 안에다 놓고 그냥 거기다가 뚝 장착하면 돼요. 그 이렇게 장착해서 딱 놓고 쓱 밀잖아요. 그리고 여기 안에 구멍이 뚫려서 공기가 안 차요. 쓱쓱 밀려요. 너무 편하게끔 사용할 수 있어요. 공업용 미싱이 있다라면 그냥 하나를 그냥 장착을 하세요. 해놓으세요. 그러면은 진짜 무릎 아픈지 모르고 옷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는 와, 뭐야, 젓가락을 갖고 왔나요? 빨대를 갖고 왔나요, 림파? 젓가락을 갖고 오신 거예요? 빨대를 갖고 온 거예요? 뭐 이렇게 많이 뜨개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자, 보통 우리가 리본이라든지 끈을 만들 때가 있어요. 그 끈을 뒤집을 때가 진짜 옷을 만들다 많이 해요. 고리를 만들 때, 뭐 벨트를 만들 때, 뭐 끈을 뒤집는 거는 옷 만들기 할 때는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. 뭐 벨트 고리를 만들 때도 뒤집어야 되고 모든 게 뒤집을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럴 때 보통 저는 예전에는 얘를 썼어요. 얘를 썼는데 얘가 단점이 있는 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뺄 때 초보자들은 잘 살살살살 못 빼요. 자, 얘는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. 만들어 놓고요. 빨대를 꼽으세요. 큰 거를 할 때는 큰 거를 딱 뺀 다음 빨대를 꼽은 다음 위에서 쿡쿡 넣어주시면 끝. 얇은 거 할 때는 얇은 거로 빨대를 넣으세요. 그리고 뒷부분에서 얘를 쇠로 돼 있는 애를 꾹꾹꾹 눌러주시면 너무 편하게끔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요렇게 긴, 얘 보라색은 요렇게 긴 게 있어서 고무줄을 넣을 수도 있고, 끈을 넣을 때도 굉장히 편한 게 하나가 있고요. 파스텔도 있고, 요렇게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는데, 보라색 안에는 요런 식으로, 고무줄 넣는다라든지, 요런 거 그냥, 그 바지 고무줄 넣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. 요렇게 돼 있고, 얘네는 요렇게 돼 있어요.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, 요번 시간에는 이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왜? 이게 뭐지?
맞아요. 돋보기예요. 돋보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자, 이렇게 여기다가 딱 장착을 해서 똑 소리 나게끔 한 다음에, 요게 약간 그 부드럽게끔 돼 있어요. 부드럽게끔 돼 있어서 목에, 청정기처럼 목에 거는 거예요. 딱 자기 원하는 눈높이에 맞추세요. 자, 이렇게 놓고 바늘을 딱, 나 이거에 원래는 제가 얘를 썼어요. 얘를 썼는데, 얘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, 바늘을 꼽을 때 무릎에다 올려놔. 이렇게 허벅지에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썼어. 왜냐면 바늘을 하려면 두 손을 움직여야 되는데, 얘는 보긴 봐야 되고, 그러기 때문에 막 겨드랑이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는데, 진짜 이게 뭐냐면 바늘 꼽을 때 위치겠는 거야. 바늘 꼽을 때 뽀기식으로 된안 쓰면은 되는데, 이게 주변을 보면 어지러워. 요 가까운 거볼땐 괜찮은데, 주변을 보면은 돋보기가 저는 어지럽더라고요. 잠깐 쓰는 건데, 얘는 너무 편해. 얘는, 와, 이거 확대되는데, 이 안에 조그만 동그란 게또 있어요. 요 안에 동그란 게또 있는데, 요거는 배, 더 확대돼. 밑에 게뭐한 10배 확대된다고는, 위에 거는 뭐 더, 조그만 거더 확대되거든요. 핸드폰으로 할때 다른 거는 잘 보이는 거거든요. 근데 실수하는 게 있어. 번호 찍을 때 숫자를 잘, 이게 안 보이는 거죠. 와, 얘가 그래서 그때 얘가 저는 굉장히 편하게끔 써요. 그러니까 뭐 바늘 꽂고 미싱할 때도 잠깐 스티치 때릴 때 이거 딱 장착하고 하면은, 이렇게 딱 눈높이에 내가 딱 눈높이에 딱 맞춰놓고 이렇게 딱 하면은, 와우. 너무 편해. 진짜 이게 두 손을 할 때면 책을 읽거나 뭐를 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냥 쑥 벗어놓으면 되잖아. 근데 안경이 단점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이렇게 할 때, 다른 거할때 벗어야 돼, 계속. 근데 얘는 이렇게 편하게끔 이렇게 책도 읽을 수 있고, 뭐 편하게끔 놓아요. 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, 11mm, 요 줄레에 11cm짜리가 있고 13cm짜리가 있으니까, 나는 작은 게 좋겠다. 그럼 작은 거, 이렇게 큰거 이렇게 딱 놓으면은 너무 편해. 너무 편해요. 그냥 이렇게 너무 편해. 이게 너무 부드럽게끔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끔. 여러분들 진짜 우리 노안이 오면서부터 저도 끝까지 노안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었는데,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 좀더 편안한 거를 찾고 솔직하게끔, 저도 노안입니다라고 하면서 옷 만들 때 노안인 사람도 너무 불편하잖아요. 진짜 획기적으로 편하게끔 나와 있는 거예요. 목걸이 돋보기. 이런 식으로 딱 빼놓고 놔두면 돼요. 이렇게 여러분들도 편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를 소개시켜 드렸어요. 와, 오늘도 소개시켜 드린 물건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건들이에요. 있으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에서도 평상시 때못 보는 노르발 세트들 중에서 독특한 것들, 진짜 옷이 예쁘게 나오는 필요한 노르발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!